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별내행복교회 담임 목사 이원기입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강사인 권정행 목사를 통하여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는 권정행 목사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22개국에서 예언 연구 세미나를 인도한 권정행 목사는 유튜브 채널 영원한 복음TV를 통해 바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강력하고도 짧은 말씀으로 오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특별한 설교자이며 특별한 예언 연구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깊은 영적 경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의 참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행복교회 채널 있는 것 아시죠? 구독을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별내행복교회를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7시 반에 영상이 전달될 텐데요.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10월 10일 날 영상이 두 번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아침 11시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에 7시 반에 두 번째 영상이 전달될 것이고요. 10월 17일 날은 한 번만 전달될 것입니다. 왜 안 오지? 라고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꼭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설교가 마쳐진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퀴즈란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퀴즈를 푸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어떻게 참여하시냐면요, 그날 설교의 영상에 올라가시면 그날 댓글란에 여러분 기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날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영상 댓글란에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댓글은 자정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을 추첨해서 유익한 선물, 좋은 선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댓글 달기, 그리고 퀴즈 풀기. 감사합니다. 전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제 많은 인생들을 돌아보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예언서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별내행복교회에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눈물과 감동으로 준비케 하셨으니 별내행복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일간의 말씀의 잔치가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갈급하며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간구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움을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 이제는 장미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지 1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전 세계 214개 나라에서 3,500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가운데 저희들은 어떤 집회를 하든지 서로 대면 집회를 하지 못하고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거리를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게 세상 마지막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징조들 가운데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그런 징조는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좀 더 가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질병들이 온 세상을 휩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처처에 기근이 있겠고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라 그 사이에 전염병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24장 8절에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모든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런 때에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보여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구할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커다란 깨달음이 있고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특별히 오늘 저녁에 시작한 날 저녁의 제목은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대한 역사적 증거, 어떻게 오늘날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때가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25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의 임금이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건물들을 짓고 성들을 넓혀 지으면서 이 성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아들들은 이 나라를 얼마나 오래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그가 깊이 고민하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가 했는데 금방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이 나라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그때 그 꿈이 그를 너무나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잊어버린 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은 잊어버렸어도 이런 때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훈련시켜놨고 그들에게 직위를 주었고 그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려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들은 지금 기대가 큽니다. 이런 꼭두 새벽에 왕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을 거야. 우리가 이번에 해몽을 해드리고 해몽을 잘하면 어쩌면 승진의 기회가 되고 어쩌면 월급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다. 예, 그럴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 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박수 드리고 너희들이 박사 드리고 너희들이 술사 드리면 내가 꾸었던 그 꿈을 너희가 나에게 말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이 박사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때 왕이 화가 났어요. 이런 때 한번 써먹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고 너희들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이럴 때 써먹지 못한다면 왕은 진노했습니다. 12절에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성경에는 멸하라 그랬지만 요즘 우리들이 쓰는 단어로 쓴다면 다 죽여버리라. 남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라 해서 죽이라는 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여기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어젯밤에 주물대 꿈 안 꾸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밤에는 끊임없이 꿈을 꾸게 되지만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라 해서 사형을 당한다? 이건 좀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넉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중동에서 왕들은 그들이 꾸는 그 꿈은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꿈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은 이로 인하여 내가 믿는 신이 진노해서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강박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살고 모르게 되면 나는 죽게 될 텐데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까지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때에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 가운데는 어떤 박사가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청년입니다. 아주 젊은 청년. 아직까지 이제 금방 20을 갓 넘어선 젊은 청년 다니엘. 그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나에게 하룻밤만 기한하여 주시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룻밤만 기한하여 주시면 이 다니엘 선지자는 그날 아침에 거기에 왕의 궁전에 불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불려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왕의 꿈을 해몽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쯤 되는가 하면은 교수급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편찮으시다. 나는 엄청난 부자다. 그런데 병원장이 내 친구다. 병원에 새벽에 딱 모시고 갔더니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응급실에 인턴들이 있어요. 인턴들? 인턴이 의사인가요 아닌가요? 인턴도 의사입니다. 의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닥터라고 합니다. 병원장도 닥터이고 인턴도 닥터인데 내가 엄청나게 부자인데다가 병원장이 내 친구라면은 아버지께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위기에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인턴이 나와서 보고 있어? 넌 들어가. 너희 과장 모셔와. 너희 교수 모셔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날 왕의 꿈입니다. 누가 들어가야 하는가? 다니엘은 이제 금방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불려 들어가지 못했고 왜 죽어야 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박사니까 다니엘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다니엘은 말하기를 하룻밤만 기한해 주시면 어떻게 왕의 서슬퍼런 명령에 하룻밤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도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룻밤만 기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드릴 때에 다니엘이 철야 기도 드렸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어쩌면 철야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철야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밤새도록 쉬지 않고 기도 드리는 것이 철야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말을 아주 짧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신 가운데 저기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도사님께 저에게 와서 권 목사님 저에게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 들으신 분 제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지금 다 인터넷으로 들으신 게 대답이 없으시죠? 저도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500만 원 전사님 오늘 처음 본 전사님에게 500만 원 제가 안 줄 것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500만 원이 정말 필요해서 저에게 500만 원 있는 것을 알고 달라고 할 때는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 사랑하는 권정행 목사님 제가 권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목사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돈이 필요한데 다 사용한다면 이자를 몇 프로 해서 제가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믿습니다. 빌려주실 줄 믿습니다. 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제가 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말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에 전화를 합니다. 말을 길게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얼마냐? 3,000달러요. 알았다. 그걸로 끝입니다. 아들이 저에게 오 존경하는 아버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졸업하면 그 돈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차이인가 하면 얼마나 친한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밤새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대신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에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세 친구들 하여금 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룹 기도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연합하여 기도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드리는 데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다니엘은 그날 저녁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이 모여 앉아서 한 사람 뭐라고 기도드렸을까요?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죽지 않게 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 번째 사람은 이왕 보여주는데 해몽도 보여주시옵소서. 네 번째 사람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겠습니다. 그게 다 끝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튿날 아침 느부갓네살에 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내가 꾼 꿈을 알아내었느냐? 네가 그렇게 청명하냐? 아닙니다. 이런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인간 따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임금이시여 꿈속에 커다란 신상을 아니 갑자기 잊어버렸던 그 꿈이 다는 생각하는데 맞아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신상이었어. 그는 다니엘서 2장 32절 이어서 말하기를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다.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온 세상을 안개가 덮고 있었는데 이 신상의 머리부터 안개가 벗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금 가만 있어봐 그 다음 내가 얘기할게. 더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예 팔과 가슴은 은이었습니다. 아 맞아 안개가 점점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거기 끝이 아닙니다. 계속 그는 말하기를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가 꿈속에 본 그대로였습니다. 상을 주려고 할 때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하지요? 해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말하기를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시여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왕이 그거 듣고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금, 은, 동, 철, 진을 가운데 당신은 그 금머리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지금부터 2500년 전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에 바벨론의 문명은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래밭 위에다 나뭇가지 하나 꽂아놓고 천문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아침에 타양이 떠서 서쪽으로 지나갈 때에 이 그림자의 지나가는 방향과 그림자의 각도를 재서 1년이 365일이라는 사실을 2500년 전 바벨론 학자들이 계산해냈습니다. 그들은 천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리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에 고대 7대 불가사이라는 게 있어요. 그 7대 불가사이 중에 바벨론의 7대 불가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예쁜 아내는 단연 아미티스 공주였습니다. 그 옆에는 메디아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 공주에게 이젠 왕비지요. 이 느부갓네살의 왕비 아미티스 공주에게 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분 좋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졸졸 자고 울어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울고 점심 먹고 나서 울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울고 자기 전에 울고 또 자다 깨서 울고 아무리 예쁜 아내라 할지라도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있으면 같이 살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사는 게 실소? 아닙니다 대왕마마. 그런데 왜 이렇게 매일 울기만 하는 것이요? 이때 한 말이 뭔가 하면 대왕마마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다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죠. 꽃 피는 산골. 이 메디아는 산악지대 국가였습니다. 이 바벨론 넓다란 그냥 황무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와요초 아름다운 그 나라 철 따라서 꽃이 피고 산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풀들이 자라는 그곳을 떠나서 바벨론에 와서 얼마나 삭막했으면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 우는 이 아내를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켰습니다. 토목공사를 일으키면서 거대한 성을 산을 하나 만들고 그 산을 층층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유브라데 강물을 산 꼭대기로 끌어올려서 메디아에서 아내가 살던 그 나라의 식물들을 나무들을 꽃나무들을 다 수입해다 거기다 심어놓고는 그걸 봤는데 그 정원을 영어로는 행잉 가든 우리말로는 공중정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바벨론의 후예들 가운데 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느 분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사담 후세인. 이 사담 후세인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쪽의 후손이에요. 그가 대통령일 때 전 세계를 향해서 옛날 우리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저 유브라데 강물을 산 꼭대기로 1년 내내 끌어올렸는지 관계시설 비결을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걸었지만 그 상금을 타간 사람 없이 사담 후세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금머리로 묘사된 바벨론인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금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은으로 묘사된 나라입니다. 자, 금과 은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느 게 깨지죠? 어느 게 찌그러집니까? 금이 찌그러진다고 여러분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 한 돈이 있고 여기 은 한 돈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금 한 돈, 은 한 돈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은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금을 고르시겠어요? 은이 강하니까 은을 고르시겠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금이 낫습니까? 여기에 이 역사를 보면은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왕만 못한 다른 나라는 두 번째 나라인데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두 나라 네, 메디아와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나중에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두 팔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가운데는 이 몸통으로 통일이 되는데 메디아 사람들은 옛날 바벨론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었다면 여기 메디아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뭐지요? 돈을 만들 때에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기원전 539년에 누가 쳐들어오는가?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유브라데 강물을 다 말리고 바벨론 성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물이 다 말랐을 때에 그곳을 아주 탄탄대로 들어와서 무혈 입성하면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망하게 되고 메디아와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은으로 된 묘사된 나라입니다. 이때에 들어왔던 임금이 누구인가 하면은 저 메디아에는 다리오 임금이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고레스 임금이 함께 들어와서 드디어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 페르시아 나라는 저 동쪽으로는 인도의 경계선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 등장합니다. 39절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우리의 역사에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온 세계를 한 손에 넣은 강대국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그리스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나라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시했는가 하면 놋 혹은 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제련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그리스 가장 강력한 군주를 손꼽는다면 대왕으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22살에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 남쪽으로는 저 아프리카까지 진격하고 저 서쪽에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반도에서 오늘날 그리스 반도에 시작해서 동쪽으로 인도까지 쳐들어갔는데 11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 알렉산더의 군대는 투구를 쓰고 다니죠. 그 투구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기다란 창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노스입니다. 그리고 방패, 경갑 모든 걸 다 놋. 그래서 그리스 군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노스로 뒤집어 쓴 헬라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다음이란 네 번째 나라에 왕국을 넘겨주는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드디어 기원전 168년 6월 22일 날 알렉산더의 후손인 그리스의 군대와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함께 맞붙어서 피드나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군대는 여기서 꺾이게 되고 새로운 세계의 패권국과 로마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나라는 지중해 연안인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서양 역사에 그렇게 커다란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철과 같은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는 전투에서는 혹시 패한 적 있어도 역사 속에서 전쟁에 한 번도 전쟁에는 패배보지 않은 나라가 바로 로마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2장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어느 나라가 나뉜다고요? 네 번째 나라 로마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그 발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것을 보셨은즉 이렇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근데 나누어진다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여러분 만리장성 만리장성을 왜 누가 쌓았지요? 진시황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쌓았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왜 쌓았는가 하면은 이 진시황이 중국의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비로소 시작 첫 번째란 뜻입니다. 황제 첫 번째 황제라 네, 옛날 삼황오제 그 전설 가운데 나오던 임금들이 있었는데 삼황 그리고 다섯 오제
거기서 황제를 떼어서 중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됐다 해서 비로소 시자를 써서 진나라의 시황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뭔가 하면은 저 북쪽에다가 기다란 만리장성을 쌓는데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만리장성 너머에 몽골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은 천고 하늘이 높고 푸르고 마비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당히 감상적이 됩니다. 근데 천고마비란 말은 그렇게 감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중국 북쪽에 몽골족들이 사는데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북쪽에 농사 지을 땅이 없지만 이쪽 남쪽 중국인들 한족들은 농경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은 그러는 동안에 저 북쪽의 몽골 사람들은 말들을 살찌는데 하늘이 높아지고 말들이 살찌게 되면 몽골 사람들이 말 살찌니까 잘 달려요. 지치지 않고 잘 달립니다. 한족들을 침공해서 한족들이 여름 내내 지은 땀벌벌을 지어놓은 그 농산물들을 뺏어갑니다. 그게 두려워서 일단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네,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나니까 그 몽골족들이 진시황이 다스리고 있는 진나라를 침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몽골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남쪽으로 가는 대신에 서쪽을 향하여 갑니다. 서쪽. 이 서쪽을 향하여 간 그 몽골족을 우리는 무슨 족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흉노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흉노족을 영어로 발음하면은 훈스가 됩니다. 훈족이라고 그래요. H-U-N-S. 훈족. 그래서 서양사에서는 훈스라고 나오고 우리 동양사에서는 흉노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몽골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다가 저 서쪽 서부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 가서 쳐부수기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게르만 민족은 동쪽에서 이동해 온 그 흉노족에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게르만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거대한 서로마 제국 안에 그들은 여기다가 앵글로색슨 나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스웨바이 나라 하나 세우고 여기다 알레마니 나라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해서 게르만 민족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로마 제국 영토에 하나씩 하나씩 나라를 세우게 시작했는데 앵글로색슨, 프랭크, 알레마니, 롬바르드, 오스트로고트, 헤롤라이, 버건디안스, 부르군디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지고트, 우리말로 서고트입니다. 그 다음에 스웨바이, 맨 아래에 반달. 모두 몇 개지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신 분은 발가락 자를 세면 정확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물론 정확하게 10개로 쪼개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커다란 나라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보면 10개의 나라, 물론 더 작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내는데 그 10개의 나라들이 결정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성취돼 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이 선포적들이 목사님 맞습니다. 철보다 진이 강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조그만 은으로 만든 것을 귀이고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선물하시면서 저는 은세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한 철도 어떻게 녹이는가 하면은 진흙으로 만든 도가니 속에 넣고 진흙이 철보다 강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 금, 은, 동, 철보다 진흙이 더 강하다면 나중에 나오는 게 더 강한 게 나옵니다. 이제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 다니엘서 2장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이다. 네.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 유럽이 여러 나라로 쪼개졌을 때 이 나라들을 하나로 합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영웅들 가운데는 기원 800년 12월 25일 날 지금 바티칸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왕관을 쓰게 된 샤를마뉴 대제가 있는데 그가 온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 스페인에서 칼 5세, 영어로는 찰스라고 합니다. 칼 5세가 일어납니다. 한나라 합치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로 가게 되면 프랑스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문 국가다. 누가 그런 말 했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자왕 루이 14세가 온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럽에는 한 명의 황제, 하나의 법전, 하나의 의회, 하나의 화폐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신은 가장 강력한 포병부대를 가진 나라를 편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알프산을 넘어가고 온 유럽을 점령하면서 이제 마침내 어디만 남았는가 하면은 저 앵글로색슨 영국 한 나라만 남았어요. 이 나폴레옹이 영국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때 상당히 전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이 되는가 하면은 영국이 함락되면은 무슨 문제지요? 제가 영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피차에 하나로 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합쳐지면 드디어 영국을 공격합니다. 여러 번 공격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나폴레옹이 써먹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륙 봉쇄령입니다. 이 유럽 대륙에는 어떤 나라도 영국과 통상을 할 수 없다. 꽉 지키고 영국을 완전히 통상을 못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북쪽의 러시아의 황실이 재정이 약하니까 고의로 슬며시 밀수를 시작하다가 나폴레옹에 들켰어요. 나폴레옹이 화가 났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동원해서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러시아를 공격할 때에 몇 명이 출병했는가 하면은 40만 명 이상의 대군이 러시아를 향해서 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프랑스 군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진격하면 그냥 알아서 계속 뒤로 물러갑니다. 이 프랑스 군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진격해 나가면 싸우지 않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후퇴하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식은 다 가져가고 프랑스 군이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프랑스 군대가 잠잘 수 있는 집들은 다 부수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청야 작전, 초토화 작전, 네, 다 부수고 돌아갑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계속 진격하고 진격에 들어가다가 마침내 1812년 9월 14일 날 모스크바에 입성을 합니다. 프랑스 군대가 대승을 거둔 것 같고 이제 러시아만 넘어뜨리면 그 다음은 영국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러시아에 엄청난 장군이 일어나서 프랑스 군대를 일거에 함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군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그 장군이 곧 옵니다. 그 장군이 한 글자로 무슨 장군이요? 동장군입니다. 이 프랑스 군대는 여름철에 출병을 했어요. 그래서 팔도 다 이 옷 소매도 짧고 바지도 짧은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승리의 도취에서 모스크바까지 입성을 했는데 모스크바는 지금 몽골에는요 눈이 내립니다. 지금 네? 몽골은 영하입니다. 지금 10월 오늘이 10월 9일이죠. 10월 9일 대관령 이쪽은 영하 1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입성했을 때에 갑자기 찾아온 동장군 때문에 프랑스 병사들은 굶었죠. 춥지요. 전염병이 걸렸지요. 이 동장군 앞에서 프랑스의 대군도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마침내 1812년 10월 달부터 9월 14일 날 입성해서 10월 달부터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랑스 군대가 60만 명이 출발했는데 그 가운데 40만 명이 죽고 20만 명만 살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1815년 6월 18일 날 영국과 워털루 전투에 완전히 대패한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는 조그만 섬으로 귀향가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분이셨다.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셨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나폴레옹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내가 나를 통일시키고 말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은 누가 있었는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 유럽 가운데 조그만 나라 독일이 이젠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쫙 펼쳐나가면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리고 저 꼭대기 스칸디나비아 상국 그쪽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터키 지역까지 그냥 몽땅 다 들어와서 선 안에 넣어서 옛날 로마 제국보다 더 넓은 땅을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나라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정복 못했던 그 나라 앵글로색슨의 후에 이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히틀러는 무슨 방법을 썼는가 하면은 폭격기들을 동원했습니다. 1940년 봄입니다. 폭격기들을 동원해서 런던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기 위해서 폭탄을 투하하면 이때 런던 이 영국에서는 전투기 날아갑니다. 동쪽에서는 독일의 폭격기들이 날아오고 영국에서는 전투기들이 나가고 이 영국의 전투기 스피트파이어라는 전투기 아주 유명한 전투기입니다. 이런 전투기 나가서 열심히 공중전하면서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런던에 엥 하는 사이렌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윈스턴 처칠 당시에 영국 수상이 듣고는 얼른 방공호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공호소로 막 뛰어들어가고 나니까 뒤이어서 어떤 장군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영국 왕실 공군 사령관 파크 장군이 키스 파크라는 장군인데 장군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는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여기 공군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전투기가 몇 대나 남아 있습니까? 이때 키스 파크 장군이 카카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전투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무슨 전투기요? 마지막 전투기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히틀러가 폭격기를 한 대만 더 보내도 영국은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더 이상 전투기가 남아있질 않아요. 이제 마지막 전투기를 날려보냈습니다 하는 그 순간 히틀러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폭격기를 아무리 날려보내도 저쪽은 전투기가 계속 날아오는데 우리는 폭격기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떨어져가는데 저쪽은 도대체 전투기가 몇 대나 남았을까? 안 되겠다. 이쯤에서 멈추고 전투기를 더 만들자. 그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여름 내내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폭격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달이었어요. 이제 전투기, 폭격기 필요한 만큼 다 만들었으니 이제는 폭격기를 날려보내서 영국을 끝장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 맑은 날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목축으로 공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안개가 끼면 폭격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근데 9월 말을 날짜를 잡았어요. 왜 9월 말인가 하면 9월 말에는 여기 영국 해외 안개가 없이 싹 맑은 날씨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폭격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영국은 전투기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히틀러가 날아가면 영국은 끝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역사를 읽을 때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어 하나님, 제가 영국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히틀러는 폭격기 넉넉하게 만들었는데 영국은 준비 안 됐으니 영국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히틀러 따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의 장을 넘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9월 말 안개 끼지 않은 날을 골라서 폭격기로 런던을 공습하려고 했는데 1940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주 큰 안개가 끼어서
폭격기를 한 대도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니 지금 온라인 너머에서 아멘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이제 히틀러는 하늘 위로 공격하는 것 실패했습니다. 이젠 어디로 공격할까 생각하다가 물 위로 공격하는 겁니다. 영국 해협을 건너서 네, 물 위로 상륙작전. 전군의 동원령을 내려서 모든 상륙병들은 해병대원, 전제지구과는 육전대원이라고 말하죠. 해병대를 육전대원들 하는 곳에 모아놓고는 상륙작전을 이제 훈련시키고 마침내 날짜를 잡았습니다. 1940년 11월 달과 12월 달. 왜 그런가 하면 이때가 되면은 항상 11월과 12월이 되면 여기 짙은 안개가 낍니다. 안개가 있어야 상륙정들이 쭉 가는 것을 영국에서 못 보거든요. 안개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 안개 낀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영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 영혼 평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틀러가 상륙 준비를 완전히 다 마치고 육전대원들을 다 훈련시켜서 11월 달 안개 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제 손에 땀이 쥐어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800년 만에 처음으로 800년 만에 처음으로 11월 달과 12월 달에 안개가 완전히 걷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공중으로 안 되고 물 위로 안 되고 하나 남았습니다. 어디가 남았는가 하면 물 밑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물 밑으로 가는가. 2차 대전 때 독일 군대가 만든 유명한 잠수함인데 그 보트를 유보트 잠수함이라 유보트. 유보트.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famous가 아니라 이건 notorious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유명한 게 아니라 악명 높은 잠수함이에요. 이 잠수함들은 그냥 어디든지 나타나서 적군의 군함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상선까지도 공격해 다 물속에 빠뜨리는 아주 악명 높은 유보트 잠수함들을 한국에 다 모으고 그 다음에 1941년 3월 14일 밤과 3월 15일 새벽에 이 유보트 잠수함들이 물 밑으로 가서 영국 템즈강 따라서 영국 앞에 가서 런던을 끝장내려고 준비 다 끝냈어요. 전 세계 유보트 잠수함들이 연합군은 몰라요. 물 밑으로 잠수함들이 다 모이니까 다 모여서 이제는 3월 14일 히틀러 총통각하 명령만 내리소서. 지금 3월 14일 날 해가 넘어갔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런던 시내가 불바다가 될 텐데요. 이때 또 제 손에 땀이 배이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아멘 준비하고 계셨겠지요. 그날 어떤 일이 났는가. 유보트 잠수함들은 히틀러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14일 날 밤에 대서양에 지진이 났어요. 이 지진은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쓰나미, 해일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밤에 대서양에서 해일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정박해놨던 유보트 잠수함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산산조각이 나서 히틀러는 더 이상 세계를 정복할 꿈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4년 6월 6일 날 사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알려진 아이젠하워,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 원수, 원수는 별다섯 개짜리죠. 아이젠하워 원수가 사상 최대 작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지휘합니다. 이제는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누구도 들었는가 하면은 히틀러도 들었습니다. 히틀러가 그 정보를 딱 듣고 아, 여기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을 방어군 사령관으로 명령해야겠다. 저 독일 군대 중에 머리 제일 좋은 남자가 누군가 하면은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은 에르빈 롬멜 장군인데 이 롬멜 장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거기서 방어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고 완벽하게 방어 준비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며칠인가 하면 1944년 6월 6일 이날이 D-Day예요. 이날 상륙작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는 받았지만 몇 월 며칠 날 오는지 독일군은 모릅니다. 그런데 6월 5일 날 상륙작전 하루 전날 롬멜 장군이 뭘 받았는가 하면 전보 한 통을 받았어요. 아내가 보낸 전보입니다. 그 전보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보,
6월 6일이 제 생일인 것 아시죠? 그의 아내 루시 마리아 몰린이 보낸 전보였어요. 이걸 딱 받고 나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한 번도 아내를 기쁘게 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가지고 부하들에게 내가 내일 베를린에 가서 총통각하에게 보고하겠다 하고는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벌여줬습니다. 드디어 6월 6일날 아이젠하워 장군이 한포사격을 노르만디에 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반격이 있을 것을 예상했는데 반격이 대단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진격해도 반격이 없습니다. 한편 독일 군대에서는 지금 사령관 차이 사령관이 없어졌어요. 사령관이 어디 가셨냐? 총통각하에게 가셨다. 그래서 총통각하에게 부지런히 막 전화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는 아주 명언을 역사에 남을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받아 적어주셔도 돼요. 6월 5일날 밤에 잠자기 전에 비서들에게 뭐라고 말해. 내가 너무나 피곤하다. 몹시 피곤하다. 세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일이 있어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마라. 그리고는 침대에 들어갔어요. 6월 6일 새벽에 폭격이 시작되는데 부하들이 사령관 찾아도 없지요. 총통에게 전화를 합니다. 비서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는 지금 큰일 났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장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장군 총통각하에게 갔다. 그랬더니 비서들이 아니 어제 롬멜 장군 우리에게 안 나타났다. 히틀러를 깨우려고 침실 앞에 딱 갔지만 어젯저녁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깨우지 마라. 몹시 피곤하다.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감행되고 8시간이 지나서의 첫 번째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차에 뭐하지 아니하리라 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3절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2장 35절에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심상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뜨인 돌이, 이 뜨인 돌, 이 뜨인 돌은 떠다닌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떠냈다는 뜻입니다. 산에서 떠낸 그 돌, 그 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뜨인 돌이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옆구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발과 발가락을 치겠다 그랬습니다. 발과 발가락이면 어디지요? 머리를 쳤으면 바벨론 시대 2500년 전입니다. 여기 옆구리를 쳤으면 그리스 시대입니다. 다리를 쳤으면 로마 시대입니다. 그게 아니라 금, 은, 동, 철 다 지나서 이 맨 마지막 유럽이 다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고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는 그때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과 발가락을 쳐서 커다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금, 은, 동, 철 여기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데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그리스가 지나가고 로마가 지나가고 여러 나라로 갈라진 지 벌써 1600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하나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남은 그 사건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남은 그 사건은 바로 뜨인 돌이 치는 사건인데 그 뜨인 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뜨인 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뜨인 돌 그는 어느 왕국인가 하면 산 돌이신 죽은 돌이 아닙니다. 리빙스톤입니다. 데드스톤이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강림하셔서 열국이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이때에 온 나라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 2500년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건만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금보다 은이 강했고 은보다 노시 강했고 노보다 철이 강했고 철보다 진흙이 더 강하고 그러나 진흙보다 더 강한 것 뜨인 돌이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뜨인 돌 되시는 예수를 믿으면 급절하지 않게 되리라.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로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사야서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은 2500년 동안의 긴 역사를 한순간에 짧게 공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를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 나이금 성경 예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이 망했고 그리스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망했습니다. 이제 망하지 않을 그 나라의 시민되는 것. 저는 물론 대한민국의 시민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다 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지구에서 영원할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할 나라는 하나, 뜨인 돌이 나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저는 그날 하늘나라를 영접하기 위하여 오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분이 계시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저와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2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장면들을 오늘 저녁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뜨인 돌의 나라, 산 돌 되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저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발견되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오늘 저녁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에 영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집회 이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같이 계셔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하늘로 연결시켜 주시옵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지금이 온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성경에 나타난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확하면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나신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결하면서 정확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지금이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내일 저녁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